안녕하십니까. 이퀄라이저 리버 샌드리턴 대표 기우입니다. 감성 보시자요. 자, 오늘 좀 재밌는 애를 준비했는데, 바로 저 HDX 카드랑 프로툴 울티메이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아비드 프로툴즈 HDX 카드 체이스, 저 렉 케이스로 되어 있는 거, 원렉 사이즈 그 케이스, 그리고 매트릭스 스튜디오 패키지 제품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완충이 엄청 잘 되어있어요. 완충이 굉장히 잘 되어있고, 여기 이제 공개할 수 없지만 HDX 시리얼 넘버, 그리고 아비드 시스템 ID 라는 바코드랑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거 제 거니까 이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이라고 해가지고 인스톨레이션 기본적으로 하는 제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A4용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품도 하나씩 볼 텐데, 꽤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무엇이 더 있을지. 자, 총 3개의 그 제품, 사실 4개죠. 프로투 울티메이트 소프트웨어는 이제 별도로 전자배송이기 때문에, 자,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성품 중에 하나인 프로투 HDX 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한 장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가 들어있을지, 구성품은 어떨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디지링크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미니 디지링크입니다. 이거는 프로툴 카드랑 프로툴 옵션 카드가 좀 달려있는 프로툴 하드웨어 말고도 다른 서드파티 컨버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되는 코트죠. 아비드 전용 코트 미니 디지링크 케이블을 HD 카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뜯도록 할게요. 자, 미니 디지링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보시게 되면은 한 제 생각에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트 모양은 이렇게 프로툴 하드웨어 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니 디지링크 규격으로 된 시리얼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m인 이유는 스튜디오에서 렉장이 키우면 거리가 장비들끼리 꽤 되기 때문에 3m 아주 적당히 자리준 것 같아요. 그리고 HDX 카드를 꼽았을 경우에 꼽게 되는 파워 케이블입니다. 이건 이제 첼시스 그 케이스에다가 꼽게 될 거고, 컴퓨터에 꼽게 될 경우에도 파워에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 파워 케이블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샤시 보호대 맞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거 들어갔고, 이제 HDX 싱글 카드 관련된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매뉴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HDX 카드를 연결하기 위한 맥프로 연결하는 거라든가 컴퓨터 연결하는 법, 기타 이제 슬롯에 넣어서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진 않으니까 기존에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래픽 카드 꽂듯이 꽂으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툴즈 HD 카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책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큰 용지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HDX 카드입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카드이기 때문에 흔히들 개인 작업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악셀레이터는 아니에요. 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카드죠. 진짜 비쌉니다. 테이프를 잘 뜯어주고 이렇게 보시면 HDX 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보는 것과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실제로 봤을 때 뭔가 좀 더 멋있습니다. 기판이. 여기엔 역시나 아비드 하드웨어 연결하기 위한 미니 디지링크 IO 두 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HDX 카드 박스를 개봉을 해봤고요. 네. 다른 녀석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냐? 얘가 박스가 진짜 별거 없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비드의 매트릭스 스튜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컨버터예요. 되게 박스가 재밌거든요. 가운데를 붙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무지 겉박스고 붙게 되면 여기 밑에 프로툴즈 매트릭스 스튜디오라고 적혀있습니다. 박스의 생김새는 진짜 가격에 비해서는 되게 볼품없죠. 약간 미국 스타일이 좀 박스가 볼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프로툴즈 매트릭스 스튜디오 액티베이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손으로 가린 곳에는 이제 시리얼 넘버 액티베이션 코드가 적혀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클락에 연결할 수 있는 DNC 케이블 두 개가 아주 짧은 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급의 컴퓨터는 보통 들어있는 경우가 아니죠. 워드클락에 연결하면 DNC 케이블입니다. 길이는 엄청 좀 짧네요, 이게. 좀 긴 거죠, 이게. 짧습니다, DNC 케이블. 파워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110V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국내 수입처에서 돼지코 220V 케이블 별도로 챙겨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대망의 매트릭스 스튜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그리고 원넥 사이즈의 이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가볍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짧습니다. 보통 이 고가의 컨버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몇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길이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상당히 짧은 사이즈고 상당히
의외로 가볍습니다. 그렇게 막 무거운 느낌이 드는 하드웨어는 아니고 전면부 패널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뭐 테이프가 붙어있다던가 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딱 조금 가격에 비해서 싼 마이긴 하네요. 좀 아쉽다. 금칠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오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녀석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일단 프로툴 미니 디지링크 시리어 포트로 인해서 그 HDX 카드나 네이티브 카드 연결할 수 있지만 사실 아비드 카드를 쓰지 않으셔도 단테 시스템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드 하드웨어 카드가 없어도 단테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컴퓨터의 랜선이라든가 공유기를 통해서 연결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보통 아비드 하드웨어는 아비드 전용 하드웨어로서 이제 카드가 없으면 연결이 못하는 제품들인데 이 녀석은 다릅니다. 단테로 자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프로툴 카드가 없으셔도 일반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쓰실 수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제품에.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기존의 아비드라는 전혀 다른 서드파티로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그냥 쓸 수 있도록 단테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프로툴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매트릭스 스튜디오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지금 용량이 별로 없어서 후다다닥 케이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내 케이스입니다. 자, 이 프로툴 HDX 카드나 네이티브 카드를 별도 꽂기는 이제 케이스,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데스크탑 형체가 있고요. 저는 렉에다가 끼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렉을 샀습니다. 오히려 카드보다 인터페이스보다 얘가 더 무겁습니다. 훨씬. 이렇게 무거워 이거. 자, 이 녀석이 바로 HDX를 카드를 꽂을 렉입니다. 아비드에서 만든 녀석이고요. 재밌죠? 이거 파워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꽂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오픈해가지고 슬롯을 꽂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언박싱이니까 이 상태로만 보여드릴게요. 안에 있는 구성품은 역시나 110V 케이블이 들어있지만 공식 스위처에서는 220V 케이블을 별도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아비드 프로툴즈 HDX 썬더볼트 3, 얘가 썬더볼트 3 규격으로 컴퓨터에 연결되거든요. 렉마운트 GHS 어셈블리 가이드입니다. 자, 이거는 인스톨레이션 관련된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꽂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매뉴얼입니다. 역시나 종이 재질은 쌈마이 재질이네요. 가격이 얼마인데? 자,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마지막 구성품은 이 녀석은 제가 별도로 체이시스에서 아마 고정 연결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썬더볼트 케이블인데 제가 보는 바로는 약간 케이블이 벨킨 거라든가 아니면 OWC 썬더볼트 케이블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이는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OWC 썬더볼트 3 케이블 다 쓰고 있거든요. 퍼포먼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100W의 액티브 타입 거의 한 10만원 되는 케이블만 다 쓰고 있는데 그 케이블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알 수 없습니다. 벨킨 거는 좀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비드 프로퓰즈 매트릭스 스튜디오 HDX 카드 패키지 구성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별도 액티베이션 코드 카드로 제공되어지고 HDX 카드와 매트릭스 스튜디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렉형의 최시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또 데스크탑 최시스는 아마 이거보다 생긴 거는 훨씬 더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스크탑용은 이거보다 카드를 하나 꼽을 수 있는 좀 작은 사이즈의 데스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사실 이 녀석이 1.5배 정도 더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HDX 시스템 매트릭스 스튜디오 구성품으로 해가지고 오픈박스를 해봤고요. 차차 조금씩 HDX 카드도 꽂을 테지만 단테 그 소프트웨어 사운드 카드랑 소프트웨어 이용해가지고 일반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쓸 수 있는 설정 방법까지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